한 주간을 해봤고 승리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회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기는 말씀하시고 감사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맥추 감사 주일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맥추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추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절기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너희들은 매년 세 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 절기가 뭐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유월절은 봄이고 맥추절은 여름이고 수장절은 가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킨 이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 맥추주일, 이 추수감사주일, 이게 세 절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세 절기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다고. 신앙생활은요, 이 세 절기의 축복, 세 절기 속에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실제로 누리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교회 처음으로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 시작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유월절의 축복이 뭐냐? 유월절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가 모든 내 인생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영혼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이 해방,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430년 종살이 했는데 빠져나오는데 하나님 먼저 어떻게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내줍니다. 애굽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작업이 뭐냐?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열 가지를 확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 싹 다 장남 다 죽이는 겁니다. 집안의 장남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왜냐?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나가라 다 못 나가게 하고 자꾸 왕이 자꾸 반복을 하니까 마지막 재앙 열 번째가 이제는 장남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 왕 아들부터 다 죽입니다. 자, 이때 문설주에 모세 시기 가지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재앙이 같은 애굽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어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지나갔어요. 재앙이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징표가 되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전부 다 죽이러 들어갔다가 어린 양의 피 보고 패스 오바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사단이 펼쳐놓고 있는 12가지 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저주에서 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어린 양 피 하자. 어린 양. 어린 양 피.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 뭔 뜻이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 죄악 많은 땅에서 나를 구원해줬다. 수억 명이다 지옥 가는데, 수십억 수천억이다 지옥 가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 그리고 이 수장절은 1년에 이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곡식을 저장하지요. 저장할 때 감사하지요. 이 곡식도 풍년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바람도 주고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농부가 열심히 심어본들 햇빛 안 주면 끝. 비 안 주면 끝.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다, 추수하게 하셨다, 감사하다. 아멘. 열심히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해본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본들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다 부도난다니까. 뻥이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요. 하나님 함께 안 했다는 증거요. 하나님 함께 축복한 가정들은 차곡차곡 수장. 아멘. 이 수장절의 축복은 우리 배경이 뭐예요? 수장절을 이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수장절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 배경을 그렇게 가진 자,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분명한 영적 배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이거 말할 수 있어야지. 천국 배경. 아멘. 천국의 대단한 배경이죠. 맥추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됐다. 7주의 다음 날이다. 그래서 칠칠절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유월절 이후에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 맥추절은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강림이 바로 오순절날 이 이름에 이 오순절날 전부 절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이제는 할 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자. 응? 이 성령 충만 이것만 체험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되면 다 가짜예요. 교회는 아니지. 가짜인 증거. 감사가 없어요. 행복 없어요. 누림 없어요. 갈등밖에 사단 가라지만 쫙 깔려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월절의 축복이 그리스도, 수장절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오순절의 축복은 성령 충만.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매일 있어야 돼요. 자, 절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의 이 삶은 한마디로 성경 정치 핵심이에요. 오직.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오직이 안 돼요. 대부분이다. 오직이 없어요. 대강에 대강. 삼오직 안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의 감격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저 종교인들하고 똑같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사는 거 보면. 사는 이 내용을 보면 똑같다니까. 불신자하고. 이거 없어지니까. 1년 365일 이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기념하라고.
속지 말라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무직의 삶을 그냥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맞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억지로 부담돼서 힘들어서 아니에요. 이 세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감사 축제가 된다. 축제. 우리 영계는 축제예요. 아멘. 모든 기관 부서가 다 축제예요. 축제. 눈에 보이는 축제만 아니라 신명의 축제, 감사의 축제. 축제가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삼오직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로, 감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감사가 빠지질 않아요. 감사가. 이 사회절기를 비롯해서 각종 절기 1년 내내, 무슨 말입니까? 1년 내내 감사의 삶을 살아라. 1년 내내, 1년 내내. 그 절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그리고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삶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이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로 삼오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사단의 심부름 하도록. 감사는요, 가만히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덜의 잡초들 보세요. 잡초들. 잡초들은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랍니다. 비가 한번 오면 막 더 쑥쑥 자랍니다. 전혀 돌보지 않는데 잘 자라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귀한 화초들, 이 귀한 화초들은요, 가만히 놔도 다 죽어요. 사랑과 정성을 쏟았어. 그래야 제대로 자라요.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난을 키우자. 난, 저도 난을 좋아하는데, 난을 보면 정성을 따라,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마찬가지요. 불평, 원망하는 마음은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 저절로. 뭐, 그래 태어났으니까 막 저절로, 졸졸졸졸. 계속 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부정적. 저절로 나와, 저절로. 감사는 찾아야 돼요.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이 찾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 매주일 한 주는 빠지고 감사, 감사 제목 찾아서 주일은 그럼 따로, 감사 따로 예물 드립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체험하거든요. 매주 감사하면 감사하게 또 나와. 계속 나와, 감사하게. 유명한 설교자 스폴츠 목사님이 이 비밀을 체험한 고백을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낳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사람들이 보면 그걸 느껴요. 느껴. 느껴. 용사, 저는요, 우리 교단에서 어디 이 축사 전문가가 돼요. 설교는 유목사님 하시고, 제가 서기만 해도 웃기 시작해요. 제 인상과 달리 막 박수치고. 우리 이말리엘 교회 그 뭐 입당한 데가 축사 가는데 서니까 박수가 끝이 안 나. 계속 저 서시니까 어색해. 그만해. 한국 사람 박수 안 칩니다. 박수 치봤자 네다섯 번 치고 끝내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뭐 계속 때립니까? 그런 식으로 빡 쳐. 야, 내가 그래도 평소 때 이 사람들 눈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박치는 거 보고, 미운 사람 보고 왜 박수 칩니까? 안 치지. 여러분, 느낍니다. 사람 느껴요. 인상 보고 느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다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상서가 뭐, 여러분 불평해본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선포해요. 입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소용없어요. 입으로. 입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와 슬그머니 찾아와 있는 허감, 이 저주, 이 그야말로 자기도 알지 못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 사단이 다 뿌려놓은 병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요 감사하면요 심지어 암도 치유되는, 치유된다니까. 그렇게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감사를 계속, 어차피 뭐 암 걸리니까 아직 뭐 이제부터 막 하나님 감사하면서 막 실컷 그냥 감사하면서 하자. 그럼 병이 나와.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의 망대가 내 심령 속에 견고히 세워지고 이걸 가지고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1절로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7편은요 감사의 시편의 이 첫 시작 첫 장이에요. 이제 감사가 확 나오는데 첫 장이에요. 마치 119번 같은 데는 막 절절히 감사하잖아요. 절절히 감사, 절절히 다 감사한다니까요. 시편은요 마치 모세 오경처럼 150편을 5권으로 분류해 놓았어요. 그 가운데 제5권은 감사와 찬양의 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 출발점이 107편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놓치지 마야 될 것이 뭐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요? 만입니까? 만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는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라고 부각시킬 때, 그분을 부각시킬 때 여호와라는 명칭을 그때 사용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이것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해서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 그야말로 이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속량 곧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속량 곧 구원의 은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한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과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상황은
암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 포로생활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상태, 아무리 끈을 내도 끊을 수 없는 절대 무기력한 상태. 그런데 택함 이 백성,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언약 그대로 어떻게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신다.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이 속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 백성을 빼내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싸워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함락시키게 하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을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작업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유리를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예표를 지금 하고 있는 예표. 이 구약에는 전부 다 이 구원의 서정 속에 일어난 이 예표의 예표. 본문 14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 얽힌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얽어맨은 모든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얽매인 줄에서 끊어내 주셨다. 영원한 멸망길에서 이건 이 12가지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박살내버렸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종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회복이 되어버렸다. 원래대로 회복되었어. 창조할 때 모습대로 예수 믿는 순간에 회복되어버렸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완전히 자유케 해 주셨다.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방시켜 버렸어요. 일사부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형사법에도 이 죄에 대해서 이 대가 치르면 끝이에요. 누가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다. 그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죠, 이 감격.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아이고 바보 덩신 쪼다. 사람은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그 상관없어요. 내하고는 내가 새 절기만 누리면 아멘.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케 하셨는데 왜 사람의 말에 잡혀가지고 말씀에는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사람 말에만 영향 받고 어리석게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어둡게 왜 삽니까? 뭐 사람들이 좀 칭찬 좀 해주면 신이 나고 좀 무시하면 되게 섭섭하고 그렇습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좀 영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지요. 국군에 서라는 거지요.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깨닫는 것 자체가 누리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이유가 안 됩니까?
감사합니까? 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은혜 중에 은혜가 뭐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곧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 사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치는 순간부터 뭐요? 불평 원망이 나오죠. 터지게 나오게 되죠. 불평 원망이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뉴스 보자 다 불평 원망이에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고달픈 세상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구원에 의한 감사. 난 구원받았다. 이거 놓치면 불평 나온다니까요. 구원의 감격 놓치는 순간에 불평원망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원망 만회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실수로 보이는데 1년 내내 한다. 그 사람은 심각하지요. 사람만 만나면 매 부정적인 말하고 만나면 매 그리 사단심으로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말하겠어요. 구원 못 받았지.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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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만 다 구원 받냐. 웃기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못 받는다고. 입술로 주여 주여 다 하지. 시편 기자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 강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속량 곧 구원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직의 손에서 그들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해라.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말할지어다 이 원어에 보면요 단순히 한 번만 말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해라. 구원받은 걸 계속 말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요? 감사의 자로 가게 되시오. 구원의 감격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현장에서 선포하면요. 감사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것도 현장에서. 이 현장이라는 건 나 외 현장이에요. 가정도 현장이에요. 가정이 사단이 공격 대상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박살내버려요 그냥. 가정이 공격 대상이요. 가정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가정에서부터. 그다음 직장 가서 사업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이 장시 삶 현장에서 감사하면 빛이 팍 나오죠 그냥. 허감이 쫙 물러가지요. 우리가 3.1조 3운동 이거 펼쳐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 입술을 통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한 영혼이 나를 통해 돌아왔을 때 쭉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는 감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예배화가 되고 교회화가 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이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목사들도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요. 불신자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목사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에. 제가 팽조도 봤죠. 그렇게 노방전도 그냥 부산 뒤집겠다고 심지어 유치장 전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친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캐션이에요. 불신자 영접하면 시비 받겠나. 그 목사님. 영접 메시지도 할 줄 몰라요. 그 부모가 하던 목사 하나가 어디 서울 가서 훈련받고 내 은자 불신자 영접 시켜주겠다.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도 처음으로 내가 충격받아. 이야 나 청년대부 된 건데 어떻게 영접을 못 시킬까. 영접했지 나는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야 설교 잘합니다. 영접 못 시킬까.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불신자에게 영접 시켜가지고 영접 시켜본 적 있습니까? 네. 그분을 교회화 시켜본 적 있습니까? 네. 예배화 시켜본 적 있냐고요? 네. 이 교회와 지금 여러분 전도한 그분이 여기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네. 점점 소리가 적어집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뭐 세상 사람들이 옆에 사람 마누라도 남편도 몰라요. 그 감격은 가족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같은 장로면 같은 장로입니까? 같은 집사면 같은 집사냐고요. 같은 예언교회 성도면 같은 성도인 줄 아세요?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 캠프 소리만 해도 심장이 뛰어요.
아주 막 뛰어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을 쓴 토마스 아퀴퀴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은혜가 뭐냐? 영적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그러니까 같이 다니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영계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이런 은혜와 감사가 흘러 넘쳐 날마다 영적 축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제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시편 기자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삶, 사막에서 방황한다.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광야라는 데가 각종 위험이 도사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생활하는 이들의 삶은 뭐 이렇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안 그 자체의 삶이었어요. 포로생활이라는 게 시편 기자는 이들이 주리고 목말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영혼이 쇠약하여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영적 목마름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마치 사막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뭐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문제의 답은 이 지옥 같은 이 포로 생활에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감사한 것은요 마치 당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처럼 택한 백성을 부르짖음에 하나님이요 응답하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를 한번 영접하면 끝이에요. 한번 영접은 영원한 영접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너무 자빠져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세요.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그야말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하려 감사하죠. 사실 저는 영교의 목회 여정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가 막 이게 어떻게 된 바인지 막 매주 갈수록 가면 갈수록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다 이 영교회. 이 광야 같은 IMF를 거치고 그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렘넌트 문화센터를 세우고 본당 헌당까지 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기적. 본당 이후에 이제는 막 2-3킬 나라 이 가슴에 품고 성전 도전을 전 장로들이 2-3킬 장로를 세우고 온 렘넌트들까지 다 재뽑기해서 6천여 명이 다 등록 이게 재뽑아서 그 한 나라를 품고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이 성교 대일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성교 기도를 한다. 끝난 거예요. 아멘. 유 목사님도 부러워하잖아요. 영교회 내가 2-3절 떠드는데 성체는 영교시대니까
대단하다. 야, 그래야 되는데 한 장로가 어제 또 핵심대로 한 장로가 한 나라를 보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냐고. 그래 기도하는 교회가 실제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 여름밖에 없다니까. 감사합니까? 뽑기는 뽑았는데 아직 찾아보도 안 했습니까? 어딘지 관심도 없습니까?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안 가도 상관없어요. 지구촌에 반은 못 가요. 못 쓸려 같은데 저 중동에 못 갑니다. 가본들 성경 못 합니다. 죽여 죽여.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땅끝 모든 족속 만민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근데 베드로가 다른 나라에 갔습니까? 기도했는데 제가 보면 2000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초석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떠들고 있지. 아멘. 바울이 아시아 온 적 없어요. 유럽 돌다 끝났어요. 근데 세계복음화에 전 세계복음화 상급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할 줄 안다 못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있다 없다 중요한 게 다 필요 없어요. 기도는 돈 또 안 들고 시간도 안 들어. 아멘. 그래 상급 좀 받으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2, 3, 7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당 끝나자마자 성교 열기 확 나대 지금 뭐 대학부를 막 고 다민족 대학 찾아가 청년들 지금 막 서울 장안에 막 복 사람 모인 데는 다 가서 막 이태원보다 뒤집고 있지. 당장 지금 이태원 다음 주 그 저 설립 예배 한다고 내보고 또 영상 찍어달래 오늘. 아니 심야 기도 때 아니 미영국에서 와가지고 아니 이제 이태원에 사고 났다고 그들이 와가 뉴스 보고 와가지고 그 전도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성인들은 뭐하냐 그 복음도 없는 것들이 떠던데 너희들 뭐하냐 했더니 바로 그냥 토요일날 바로 나가지고 매주 하더니 지교 설립을 3주 만에 그것도 이제 다른 방교회 지사 부부가 있어 그 교회 식당 크게 그 안에서 그거 막 그 지교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현장 가면 다 루데가 있고 야손이 있고 브리세가 있고 아멘. 그 현장에 다 답이 현장 가야 답이 있다. 여러분 초인류 기업들 보면 삼성이 LG 이런 기업들이 주제 슬로건이 뭔지 하면 현장 가야 답이 있다. 현장 가야. 세상 인류 기업도 그런데 여러분 현장 안 가면 뭔 답이 있어요. 현장 가면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현장 가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캠프 하면 다 종합 축복이라니까요. 그 주가 체험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2, 3, 7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이 자체가 저는 볼 때는요. 기적의 기적.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응답 이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원을 초월한 2, 3, 7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 이 삼칠의 빛을 비추고 있는 기도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 따라서 가면 끝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따라만 가면 돼요. 다른 새로운 지역에서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24 언약 이 성경 언약을 같이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경 경제도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전능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래서 성경 기도 24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까?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다 주신다니까요. 내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보호받게 해야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사모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채워주신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감사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위원장들 모여가지고 늘 긍정이고 창조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나가야 돼. 아멘. 아이가 이게 뭐 똑똑한 척 뭐 아는 척 뭐 뭔가 그런 똥꼬집 피우면 끝이야. 절대 도 못 받아요. 복음 가진 교회답게. 아멘. 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24, 25 영혼의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이제 마지막 강연을 하고 이제 마지막 강연 끝내고 길이 박수를 받고 강단에서 내려 와서 이제 가는데 한 학생이 따라와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현대인들이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면 딱 한마디만 한 단어만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감사. 스트레스 연구 노벨상을 받은 이 박사가 한 말이 감사. 이 말은요, 사실 모든 병은 거의 다 스트레스 온다고 우리 의사들 계시잖아요. 스트레스 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어떻게 치유되느냐? 감사. 이것이 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감사가요, 스트레스 완화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는 도파민, 세로토닌, 안드로핀, 다이돌핀. 막 분비가 돼가지고 그냥 막 심장 박동과 혈압을 그냥 막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준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요. 아멘. 내가 좀, 나도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감사해 보세요. 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일라 가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면요. 막 속에서 그냥 다이돌핀 같은 거는요. 막 이 그냥 몰라. 막 암을 죽이는 그냥 절대적인 힘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하라. 바보처럼 기뻐하세요. 꽉 잡고 어금니 물지 말고 교회 오면 쫙 푸세요. 풀어. 이완 좀 시키세요. 이완. 아멘. 그래 여러분이 영육관에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언급을 해놨어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내놨다니까요. 말씀대로 24하면 흑암 물러가고 암도 치유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영계 모든 성도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견고한 감사의 망대를 그렇게 세우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첫째는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해방 자유 누림에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